자이번영상은 세나2 신캐떡밥 정리영상입니다. 무비티무비 제가 직접 만들어봤고요. 패시 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 상호 대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영웅은 룰인데 어휴 총이 또 말썽이네 이럴 땐 여성만 있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라고 대사가 나오고 여기서 키워드는 총이 고장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쳐줄 수 있는 영웅이 있습니다. 자 루리의 짧은 스토리를 보시면 니아가 만들어준 장비의 도움으로 파괴 조각의 힘을 다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번 목표로 설정한 적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라고 나오고요. 인물 관계도 보면 니아가 총을 제작을 해줘서 루리가 고맙다고 하고 또 총을 또 개량해줬다고 하고요. 이런 걸로 봐서는 니아가 나올 것 같거든요. 플레임은 니아와 볼트인데 이 니아와 볼트는 누굴까요? 스토리 보시면 평범하게 살고 있었으나 월식이 일어난 이후 갑자기 천재가 되었다. 손재주가 뛰어나 재료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볼트는 니아가 만든 로봇이라고 하고요. 파괴조각의 힘에 영향을 받은 볼트는 새로운 자아가 생기게 되었고 볼트의 부탁을 받은 니아가 볼트를 새롭게 개조해 주었다 라고 합니다. 니아 볼트는 성십자단 소속이고요. 관계도 보시면 아까와 동일합니다. 뭐 루리한테 총을 제작해줬고 지크한테도 학습 기계를 만들어줬고 손재주가 좋은데 니아의 포지션은 만능형 CC를 거는 영웅이고요. 세나1의 스킬을 보시면 패시브 스킬에 자신에게 보호막 효과를 부여하고 기본 공격 시 퍼센트 확률로 감전 효과를 부여. 첫 번째 스킬 하이퍼 소드에는 적군 전체를 공격을 하고 대상이 적을수록 추가 피해 그리고 100% 확률로 감전 효과까지. 다음 스킬 메가다이버 시간 조작이 원래 같은 스킬이거든요. 각성에서는 메가다이버였고 각성 전에서는 시간 조작이었는데 4명에게 피해를 주고 생명력 피해 각성 전에는 쿨증을 시켰습니다. 20초 그리고 궁극기 각성 스킬에는 적군 한 명을 사망시키는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스킬부터 먼저 보죠. 오 뭔가 귀여우면서 간지나죠. 뭔가 니아 만능형으로 나온다면 어느정도 좀 비슷하게 백각이나 카르마 느낌처럼 CC를 거는 영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즉사덱이나 매즈덱에 쓰일 것 같은데 등급은 역시 전설 등급으로 나올 것 같고 원래 시기상 전설 플러스 영웅이 나올 차례였는데 개발자 노트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12월 2일에 챙챙이 업데이트 됐고 다가오는 12월 16일에는 새로운 전설 영웅이 추가된다고요. 그리고 12월 30일에 그러면 전설 플러스 영웅이 업데이트 되어야 되지만 2주 뒤니까 이게 안되고 1월 6일로 전설 플러스는 또 밀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됐든 뽑기로 바로 나와야겠죠? 네 핏돌은 안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뽑으시길 바라고 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인 내용들도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부분은 개발자 노트에 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전설 플러스 펫 밸런스 조정. 많은 분들이 원하셨죠. 조정 대상은 총 9개의 전뿔 펫들 중 PVP에서 평균적인 승률보다 실제 승률이 낮은 펫들. 뭐 빛의 기사 루디, 신검 에이스, 지옥의 군주 크리스, 루 1인 밸런스 조정한다고 합니다. 조정의 방향성은 각 펫의 컨셉은 유지하면서 결투장 특정 메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펫의 옵션을 변경하기보단 어떤 영웅이나 아이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펫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고려한다고 합니다. 밸런스 조정은 12월 내에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석과 장신구 밸런스 조정인데요. 밸런스 조정 대상은 장신구는 만월, 대자연, 신기루, 보석은 희귀 등급 이상 보석 전체인데 조정의 방향성은 희귀 등급보다 전설 등급이 전설 등급보다 전설 플러스 등급이 확실히 좋다고 느끼도록 밸런스 조절을 할 예정이고 기존 옵션의 확률이나 지속시간 등을 조정하여 확실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변경 예정. 전뿔 보석의 경우 추가적인 효과를 또 부여하게끔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빈도가 낮은 전설, 전설 플러스 장신구 효과를 또 개선할 예정. 이 부분은 1월 내에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금 남긴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웅 밸런스 조정인데요. 현재 특정 영웅이 보유하고 있는 옵션의 효율이 매우 좋거나 혹은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져 전투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카르마의 스킬로 인해 결투장이 평타 위주의 싸움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스킬 쿨타임 증가 면역 및 저항 관련 스탯이나 스킬, 아이템 등을 추가할 예정이고 특정 상태 이상 옵션만 효율이 높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각각의 상태 이상 옵션이 효과는 달라도 효율은 비슷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 PVP 전설 플러스 전설 영웅 위주로 전체적인 리밸런싱을 진행할 예정이고
신성령 대 명중 확률 증가 스탯을 다른 옵션으로 변경하고 제거된 명중 확률만큼 에스파다의 회피 확률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회피 명중 옵션 활용체를 확장할 예정. 밸런스 조정은 2022년 2월 내로 목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영웅의 밸런스 조정은 사전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카르마나 백각 이런 영웅들이 아마 조정 대상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진영 옵션 부여 기능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같은 진영을 쓰더라도 자신만의 특성이 있는 진영을 꾸밀 수 있도록 진영 옵션 부여 기능이 추가되는데 전열, 중열, 후열 각각 특정 아이템을 이용해서 옵션을 하나씩 추가한다고 합니다. 마법 부여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좀 작게 보이지만 전열에다가 따로 이렇게 능력이 부여되고 중열, 후열 이렇게 능력이 부여되는 모습 보이시죠? 개조 전술에 필요한 아이템과 골드를 소모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전술서가 보니까 한 개가 아니네요. 오, 지금 보니까 두 개네. 이거는 뭐 전설 등급, 이건 전불 등급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야, 이건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내 떡밥 정리 영상, 그리고 업데이트 예정.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can we just love?